우와, 드디어 학교 끝! 오늘은 평소보다 더 지루했던 것 같아. 그러게, 그래도 뭐 끝났으니까 이제 집에 가자. 응. 아이, 콩콩아, 일어나. 집에 가야지. 아이, 뭐야, 학교 끝났어? 응, 오늘따라 엄청 조는 것 같던데 어제 혹시 무슨 일 있었어? 아, 그게 요즘 맨날 비슷한 놀이만 하는 것 같아서 재밌는 놀이 없나 밤새 생각하느라 잠을 못 잤어. 무슨 놀이 할지 고민하느라? 에이, 너도 대단하다. 맞아, 나 대단해. 그래서 뭐 재밌는 건 생각해봤어? 그게 어제 하루 종일 생각해봤는데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그래서 모르겠어. 아, 그래? 그럼 결국 헛수고한 거네. 새로운 놀이 하고 싶은데. 괜하면 세 명이서 같이 생각해보는 거 어떨까? 어? 그거 괜찮다. 원래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같이 생각해보는 게 더 좋거든. 콩콩아, 조금이라도 새로운 거 생각해놓은 거 있어? 아니, 없는데? 그래? 너는 하루 종일 생각했다면서 전혀 없는 거야? 응, 없어. 그럼 일단 우리가 평소 하던 놀이부터 생각해보자. 그러면 분명 새로운 놀이가 생각날 거야. 평소에 하는 놀이라면 일단 술래잡기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같은 거? 응, 맞아. 그리고 또 우리는 칼싸움이나 그림 그리기 같은 것도 자주 하는 것 같아. 그러면 특별하게 다르게 한 건 없을까? 다른 거면 하얀 아저씨가 가끔 가져오시는 신기한 장난감이나 뭐 놀이 같은 거 아니야? 어, 맞아. 하얀 아저씨는 항상 신기한 장난감이랑 놀이를 가져오시니까. 생각해보니까 하얀 아저씨가 계시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겠다. 그치? 근데 그거는 사실 하얀 아저씨가 안 계시거나 못 오시면 못하는 거잖아. 그건 그렇지. 안 계시면 못하니까. 그러면 새로운 놀이는 하얀 아저씨가 없어도 할 수 있는 놀이로 생각해야겠다. 그래? 그러자. 우리끼리만 할 수 있는 걸로. 그럼 다른 건... 아! 맞아! 난 그때 그것도 재밌었어. 어떤 거? 왜? 우리 저번에 보물지도 주워가지고 보물이 어디 있나 찾으러 간 적 있었잖아. 아! 그때? 그때 재밌었지. 결국 그것도 하얀 아저씨가 만든 거였지만. 아! 맞다. 그것도 그렇네. 결국 그렇게 되긴 했지만 보물이 어디 있나 확인하러 가는 게 새로운 몸을 떠나는 것 같아서 재밌었는데. 어? 그거야 선행아! 응? 뭐가? 모험! 우리 이제부터 모험을 떠나자. 어디로? 그건 아직까지 모르겠지만 뭔가 기존에 있던 데를 다시 둘러봐도 좋고 새로운 데로 막 찾으러 다녀도 좋고 아무튼간에 그런 모험을 하는 거야. 우와! 그거 괜찮은데? 그치 그치! 선행아 넌 어때? 위험한 거만 아니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좋아 좋아! 그럼 이제부터 우리의 새로운 놀이는 모험으로 결정하는 거야? 좋아! 그럼 어디를 모험할까? 지금부터? 그건 생각 안 해봤는데? 응? 아니 그걸 생각을 해야지! 안 그럼 모험을 할 수가 없잖아! 미안! 그럼 어디부터 모험하지? 아이, 그거라면 걱정 마 얘들아. 내가 바로 생각이 있어. 어? 진짜? 어디 어디? 바로 학교야? 응? 학교? 우리 이 학교? 어!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학교! 학교를 모험하자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맨날 다녀서 알잖아. 그렇긴 한데 최근에 우리 학교 새로 공사도 했고 사실상 교실에서만 수업 듣는 편이지 다른 데는 잘 안 갔잖아. 그건 그렇지. 그니까 학교를 모험하는 거야. 학교에 뭐가 있는지 알아보는 거지. 어때? 괜찮지? 괜찮은 것 같기도 하네. 나도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학교를 모험하는 거로 결정! 그래? 그러면 우리 일단 바로 옆반부터 가볼까? 그래? 가자! 응?
옆반은 뭔가 다를까? 옆반이라고 해서 우리 교실이랑 크게 다를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러게, 다른 거라곤 칠판 위치가 반대인 거? 어? 그러네, 칠판 위치가 반대였구나. 그럼 여기 말고 다른 데로 가자. 여긴 똑같아. 어? 어차피 1층은 우리가 자주 다니는 곳이니까 2층부터 가는 거 어때? 응, 그래, 좋아. 그쪽부터 가자. 응.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학교가 좀 바뀌었잖아. 그냥 여기도 다 보고 가자. 그렇네. 그럼 1층도 보자. 그치? 역시. 그럼 1층은 여기 들어오는 입구, 여기 바닥이랑 그리고 갑작스러운 일을 대비해서 만들어진 비상문, 그리고 화장실. 어? 여러 가지도 말이 생겼다. 여기 신발장이랑 정수기랑 게시판. 게시판도 생겼네? 어? 게시판. 이 게시판이 학교에 무슨 일이 생기면 알려주는 게시판이니까 자주 보면 좋겠네. 그래. 우이, 이렇게 모험하니까 학교에 대해서 잘 알게 되는 것 같은데? 그치? 역시 학교를 모험하기 잘했다니까. 빨리 2층으로 올라가자 이제. 응? 그럼 2층엔 뭐가 있으려나? 궁금하다. 얼른 와, 얼른. 빨리 모험하자. 여기는 텅 비어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는 똑같이 교실인데, 그리고 화장실. 2층은 1층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교실이랑 화장실밖에 없어. 그런 것 같아. 심지어 여기는 게시판도 없어. 맞아. 그럼 2층은 이 정도만 보고 3층으로 가자. 응? 응. 3층으로 가자. 2층은 다른 게 별로 없다. 응. 1층이 더 낫네. 어? 3층은 완전 말이 바뀌었는데? 완전 새로운 교실도 생겼나봐 여기. 오, 그러네. 일단 여기는 우리가 늘 실험하는 실험실인데 크게 바뀐 건 없는 것 같으니까 바로 저 교실에 가보자. 어, 그래. 그래. 어, 여기는... 우와, 도서실인가봐. 우리 학교도 도서실이 생겼구나. 오, 여기 앉아서 책 읽는 건가 봐. 좋대. 어, 그러게, 완전 좋다. 오. 여기는 자주 올 일이 없겠다. 왜? 아니야. 근데 그거보다 나는 아까부터 엄청 궁금한 게 있었거든? 어떤 거? 따라와봐. 응? 알았어. 여기. 자, 이거 봐봐. 여기 문만 이렇게 잠겨있다? 어, 그러게. 여기 문만 철문이네. 뭐지? 그치? 왜 여기만 철문일까? 궁금하지? 어? 그러게, 궁금하긴 하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3층은 2층이랑 2층과 다르게 좀 좁지 않아? 어, 맞아. 우리가 본 실험실이랑 이번에 새로 생긴 도서실, 원래 이 정도 공간밖에 없었는데? 나갈 공간 없는데? 어, 그러면 더 넓어지게 확장 공사를 하신 건가 보지. 어, 그런가? 근데 잠겨있어서 들어갈 수도 없고. 애들아, 이럴 때 모험을 제대로 즐기는 거야. 모험을 제대로 즐겨? 어! 갈 수 없는 곳을 가는 거 얼마나 짜릿해. 그렇긴 한데 왠지 여기 잠겨있는데 억지로 들어가면 혼날 것 같은데. 아이, 괜찮아. 어차피 학교인데 뭐 어때. 너희들도 지금 궁금하잖아. 잠깐만 이렇게 보고 오는 거야, 잠깐만. 그래, 그럼 그러자. 근데 잠겨있는 문을 어떻게 열게? 그건? 나도 몰라. 어딘가에 열쇠가 있을 거야. 열쇠 찾아보자. 열쇠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고 찾아? 분명 학교 안엔 있을 거야. 이런 것도 찾는 것도 어? 모험 중에 하나인 거야. 이런 걸 안 하면 모험을 했다고 할 수 없는 거지.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네. 알았어, 그럼 찾아보자. 너랑 선행이는 1층을 찾아봐. 나는 2층을 찾아볼게. 응, 알았어. 응? 선행아, 나는 우리 교실 찾아볼 테니까 너는 옆반 확인해 볼래? 알았어. 그럼 나는 우리 반으로 갈게. 이따 찾고 갈게.
우리 반에 20 정도가 이쪽? 여기 아래는 열쇠가 없고 선생님들이 숨겨놨을 것 같은데 사물함이 있으려나? 애들 사물함인데 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 어? 있다! 열쇠가 있잖아! 어? 왜 있지? 누구 사물함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있으니까 된 거지. 선행아! 어? 찾았다! 어? 루티야, 거기 없었지? 내가 찾았어. 어? 나도 열쇠 찾았는데? 열쇠가 하나 더 있어? 어, 있었는데? 뭐지? 그냥 열쇠가 두 개 있는 건가? 어, 근데 우리 열쇠도 다른 것 같긴 하다. 이상하네. 그러게. 애들아, 내가 찾았어! 에? 근데 열쇠가 세 개나 있었다? 에? 거기 2층에 세 개나 있었다고? 응, 봐봐. 이거랑 요거랑 요거. 짱 신기하지? 우리도 한 개씩 찾았는데. 근데 콩콩이가 가지고 있는 것도 그렇고 다 다르게 생기긴 했는데 맞는 열쇠가 따로 있는 거 아닐까? 그래. 그럴 거야. 일단 올라가서 확인해보자. 어, 올라가자. 어떤 열쇠가 맞을라나? 일단 뭐 하나씩 설치해봐서 맞는 게 뭔지 확인해보면 되겠지 뭐. 맞아. 그럼 내가 올라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열쇠를 먼저 해볼게. 그럼 설치한다. 어, 이걸 설치하고 누르면 어? 열렸다. 내 열쇠가 맞나봐. 그러네. 아이 뭐야, 나도 힘들게 찾았는데. 나도 일단 열었으니까 들어가보자. 자, 어라? 아무것도 없는데? 어? 그러네? 잠깐만, 옆이 이렇게 더 높고 여기는 철창이면 그렇다면? 그렇다면? 그냥 옥상인가 본데? 옥상? 아 그래 맞아, 여기는 원래 2층이랑 3층이랑 차이나는 막 그런 쪽일 거야. 그러네. 입구에서 한 번 더 확인해보자. 그래, 나가자. 응. 어? 근데 이 문 우리 저쪽에서 열었잖아. 지금은 어떻게 열어? 그럼 우리 못 나가? 안 돼! 나 이따 봐야 될 만화 있단 말이야! 어쩌지? 일단 가지고 온 열쇠가 더 있으니까 이걸로 해보자. 어, 알았어. 일단 내 걸로 할게. 어? 어? 뭐야? 열렸는데? 잠깐만. 어? 내 것도 열리잖아! 그럼 그냥 다 맞는 열쇠였나봐. 그러게. 모든 교실에 열리는 열쇠가 있는 거는 굳이 잠글 필요가 있는 걸까? 잘 모르겠어. 일단 나갈 수 있으니까 된 거지 뭐. 그래, 그렇게 생각하자. 나갈 수 있으니까 다행이지. 일단 나가서 그래. 확인하자, 입구에서. 그놈 일단 진짜 다 둘러본 건가? 그렇지 않을까? 숨겨진 곳이 있지 않다면 다 살펴본 거겠지? 숨겨진 곳이라... 그런 곳이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없겠지? 에이 없겠지. 어! 저기가 아까 우리가 있던 옥상인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저렇게 옥상이 생겼었구나. 맞네. 그럼 우리 진짜 학교 다 둘러본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학교를 정복한 거야. 정복? 뭔가 정복했다고 하니까 더 좋다. 그치? 그럼 우리는 이제 모험을 한 후에 정복했다고 그러자. 그래? 좋아. 그럼 우리 앞으로도 모험 되게 자주 하자.